오케이. 어쨌든 지금 얘는 주어야, 주어. 그치? 그리고 얘는 is a lot of fun 해서 비동사 형용사 형태로 온 거야. 얘가 앞으로 가는 게 맞아. 그리고 주어 자리에 오는 품사는 명사다. 오케이? 됐어. It was amazing to see my favorite singer in person. 한번 읽어봐, 시작. It was amazing to see my favorite singer in person. 자, 한번 해석해봐. 내가 좋아하는 어? 가수를 직접 보는 것은 아. 매우 놀랍다. 아주 잘했어. 자, 얘가 지금 주어이자 얘는 지금 명사야. 알겠지? 네. 마찬가지. It is difficult to shoot an arrow. 시작. It is difficult to shoot an arrow. 해석해봐. 화살을 쏘는 것은 어렵다. 그렇지. 자, 얘가 지금 문장의 성분으로는 주어고 이 문장의 성분 안에 들어가는 품사는 명사다. 그래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그래서 전체 자리에서는 주어. 주어인데 영어에서는 주어를 길게 쓰는 거 싫어하니까 이디스 형용사를 말해주고 투동목을 뒤로 보내준다. 오케이? 자, 여기 지금 나온 얘기는 다그 얘기야. 가주어 입과 진주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뭐그 얘기 하는 거야. 자, 한번 그냥 읽어나 보자. 문장의 주어로 쓰인 투부정사. 얘네는 길거나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을 때 주어 자리에 is 써주고 투부정사 구가 뭐야? 구가 뭐야? 구가 있고 절이 있지, 절. 절은 주어랑 동사로 구성된 거야. 알겠어? 다시 말해서 절은 문장이라고 그래. 오케이? 구는 뭐 전치사 구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해. 두개 단어 이상이 붙은 거야. 뭐 in my class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 오케이? 아니면 동사도 동사 구가 있지. 동사 뒤에 이제 전치사가 오면서 같이 이렇게 구 짝을 이루는 거야. 어쨌든 투부정사 구라고 하면은 투 플러스 동사 원형 목적어. 이게 투부정사 구라고 말하는 거야. 알겠지? 자, 주어 자리에 있을 쓴다. 원래는 is 주어가 아닌데 is 써줬다. 그 다음에 형용사 나와. 그 다음에 투부정사 구가 이렇게 문장 뒷부분에 쓰여진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주어로 본다는 거지. is를 이때 가주어라고 하고 투부정사 이하를 진주어라고 말한다. is 형용사 투동목. 그래서 얘가 지금 진주어고 뒤에 형용사를 해석해준다. 그래서 is은 해석을 안 한다. 알겠지? is는 아무 뜻이 없어. 진주어의 문장을 주어로 해석해. 맞아. 가주어 is 쓰인 문장은 it is 혹은 it was 하고 형용사와 그다음에 투부정사 구 형태로 쓴다. 자, 쭉 읽어보자. 시작. It is important to keep your promise. 어우, 나는 되게 뭐 구글 번역기에서 읽어주는 줄 알았어. 너무 멋있는데. 자, 영국식으로 잘 발음했어. 자, 해보자. It is important It is important to keep your promise. to keep your promise. 그렇지. 얘가 주어고 뒤에 형용사로 해서 해석해주고. 두 번째 거 시작. It is interesting to play with my cousin. 자, 해석 다 되지, 그렇지? 자, 세 번째 거 시작. It was fun to go to the beach. 그렇지. 여기 가는 것은 이러고 했었다. 과거 형태로 넣을 수 있어.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뭐 쉬워. 쉬워.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플러스 여기 보자고. 여기 조금 이제 헷갈리는 게 있어.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를 써야 할 경우. 자, 의미상 주어 들어봤어? 들어는 봤나, 의미상 주어? 아니요, 아니요. 별로. 자, 잘못 들어봤지? 이거 헷갈리는 거야, 이것도. 자, 그러니까 뭐냐? It's important. 중요해, 중요해. 근데 to keep your promise 이렇게 나왔어.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그치? 근데 얘 지금 동사에서 투동목으로 이렇게 형태 바꾼 거잖아. 원래는 동사였단 말이야, keep이라는. 동사에는 특징이 있는데 뭐냐? 동사에는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어. 행위자가 있지, 그치?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그 행위자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가 있단 말이야. 그게 동사의 특징이야. 따라가, 동사는 동사는 주어가 있고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다. 목적어가 있다. 그렇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누가 지키는 게 중요하냐 말이야. 그게 안 나왔잖아. 그치? 누가? 주어라는 말이 없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어를 써주고 싶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약속을 지키는 건 중요하다. 네가라는 의미가 없잖아. 이 킵이라는 행위의 주체자가 없단 말이야. 그치?
그래? 이해돼? That. 그럴 때 살짝 for 하고 목적격 명사를 써주는 그런 형태로 이 의미상의 주어를 만들어준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it is important. 어디다 넣어줘야 돼? 여기다 넣어줘야 되지. for you. 앞에 넣어주는 거야. 그 to 동목 앞에 넣어주는 거야. To keep your promise. 자, 한번 해볼까? It is important It is important for you to keep your promise. for you to keep your promise. 그렇지. 한번 해석해볼까? 주어를 앞에 빼주면 되겠지. 네가. 너가 약속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오케이? 중요하다. 자, 그럼 it is interesting. 이두 번째 문장에서 또 역시 한번 넣어보자. 내가 하려면 뭐 써줘야 돼? For me 넣어주면 되겠지. For me를 넣어줘보자고. 어디다 넣어줘야 돼, 여기서? It is interesting. To play for me. 여기 for me지, 그치? 그럼. To 부정사 앞에 넣어줘야 돼. 왜냐면 여기 play가 동사잖아, 그치? 여기다가 이제 의미상의 주어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여기 동작의 주체자는 동작 앞에 올거 아니야, 그치? 이해됐어? 그래서 동사 앞에 for me를 넣어준다. It is interesting for me to play 이렇게 하는 거야. For me to play with my cousin. 자, for me 넣어서 한번 해봐. It is interesting for me to play with my cousin. 그렇지, 이해됐어요? 마지막 문장에서 그들이 바닷가에 가는 것은 재미있었다. 해봐. 대예요? 그걸 이제 목적격으로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it was fun. 그렇지. 뭘 넣어줘야 돼요? For them. For them to go to the beach. 이해됐어, 완전히. 자, 네. 그러면은, 자, 이거. 여기 또 있네, 문장. 문장 뭐 있는 거 갖고 하면 되는 거야. 뭐 새로 만들 것도 없어. 자, 우리가 화살을 쏘는 거 어려웠다. It is difficult for us 그렇지, to shoot 목적격. an arrow. 그렇지, for us to shoot an arrow. 이렇게 하면 되겠지? 네. 쉬워, 어려워. 쉬워요. 그렇지, 하나도 안 어려워, 이것도. 근데, 한 가지 이제 예외 사항이 등장해. 자, 여기서는 봐봐. It is dangerous 하고 for him 나왔지, 목적격. 그치? 그가 가는 거, 캠핑에 혼자 가는 것은 dangerous, 어렵대. 아니, 위험하대. 그치? 사실 여기 뭐, 남자 혼자 가는 게뭐 위험해. 우리 그냥 남자는 그냥 깡으로 가는데. 이거, 허 나와야 되지. 그치? 우리 혼자 막 다니잖아. 그래, 안 돼. 사나이 그냥 혼자 가는 거야. 자, 근데, 봐봐. 이건 쉬워. 그냥 for만 써주면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for가 아니고 of 이런 애들이 있어. of 이런 애들. 그치? 얘도 지금 의미상 주어란 말이야. To help me. 나를 돕는 것은 it is kind인데 of you가 나왔어. for you가 아니고. 그치?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야. 이런 게좀 헷갈려. 그래서 이런 거를 해석할 때는 이렇게 해석이 또 친절하게 달려 있지. For help me. 아, to help me. 나를 도와줘. 근데 of you. 이게 주어야, 주어. 아, 네가 날 도와주다니. 아, 친절하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알겠어? 자, 이때는 왜 of가 왔냐? 자, 여기서 보통 이제 교과서에서나 이제 학원에서 말할 때는 여기서 이제 뭐 사람의 감정을 말해주는 이렇게 형용사 올 때는 뒤에 of를 쓴다. for 대신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외 사항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줘. 그것보다 선생님은 이게 훨씬 쉬워. 잘 봐. 이게 kind가 you. 얘가 지금 친절하다는 거잖아. 그지? 근데 봐봐라. 뭐 힘이랑 dangerous. 얘가 지금 위험하다는 건 아니잖아. 얘가 여기 가는 게 위험한 거지. 얘가 위험한 건 아니지. 그치? 근데 이렇게 여기서 목적어가, 아니, 이 주어가, 이 동사의 주어가 여기 나온 형용사랑 같은 동격인 애들이 있어. 그때는 뭐 써줘? for 대신에 of를 써준다. 이해됐어? 안 어렵지, 그치? 자, 다시. 원래는 it is 형용사 다음에 to 동목이 나오면은 it is 형용사에서 it은 해석 안 해주고 거시기 하다 한 다음에 뭐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석했어. 근데 거기서 이제 동사니까 당연히 주어가 있어서
for him이란 걸로 for 목적격으로 의미상 주어를 만들어줬어. 그가 뭐 하는 것은 형용사하다. 맞지? 네. 그런데 맨날 for만 쓰는 게 아니고 여기 나오는 형용사 얘랑 여기 나오는 주어가 같을 때 그때는 of를 써준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이렇게 정리하면은 되겠어. 이렇게 문제가 나와. for를 쓸 것이냐 뭐 of를 쓸 것이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형용사가 지금 뒤에 나오는 to 동목의 그 주어와 지금 형용사 같은 애구나. 그럴 때는 뭘 써준다? of를 써준다.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 끝. 가죠, 진짜. 너무 쉽게 끝났어. 자, 지각동사. 근데 문법 계속 문제 풀어봐야 돼. 문제 안 풀어보면 감각이 떨어져. 자, 지각동사 뭐야? 느끼는 거지? 그지? 감각하는 네. 거. 어떤 거 있어? 감각하는 거. 한국말로 말해봐. 느끼다. 듣다. 느끼고, 듣고. 만지다. 만지고. 오감이지, 오감. 네. 보고. 맛보고. 네. 맛보고, 그지? 맛보고. 이런 거 다 지각동사라고 해. 그치? 네. 그래서 얘네들을 소위 말해서 몇 형식이야, 얘네들이. 지각동사 나온 애들. 예문. 뭐라고 하는 거야, 얘네들? 형식. 아까 전에 우리 3형식하고 2형식 했잖아. 3형. 얘네 몇 형식이야,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뭐, 막 1형식은 뭐 주어동사, 2형식은 뭐 주어 뭐, 뭐야, 뭐 비동 주어 동사 뭐 보어 이렇게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장이 어떤 구조로 됐는지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잖아, 그렇지? 네. 여기 나오는 예문은 다 5형식이야, 알겠어? 아, 5형식. 예. 여기 나온 예문은 다 5형식이야. 네. 5형식이 뭐야? 주어 나오고 원래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이게 문장의 90%잖아, 그렇지? 네. 근데 특수한 케이스인 거야, 그러니까 주어가 동사한다 목적어를로 우리가 해석하거든, 3형식은, 그렇지? 네. 근데 주어가 동사한다 목적어 가로 해석하는 거야. 은느니가, 그치? 네. 목적어 가, 목적어 는, 목적어 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한단 말이야.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오케이? 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형태로 나오는 애들이, 있어. 걔네가 뭐야? 이런 애들이지. I want, 난 원한다. You, 하고 원래는 내가 원한다 너를이잖아, 그지? 네. 그럼 여기서 막 좋아한단 말이야, 막 예쁜 여자가 와갖고 이렇게 말하면은 건이는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지만, 그지? 네. 오직 태권도에만 관심 있잖아, 그지? 좋은 거야 아주. 자, 근데 여기서 갑자기 막 to, go, away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나는 원해, 네가 꺼지기를 원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예쁜 네. 여자가 와서 I want you 이러면 막 좋아 죽으려고 했는데 to go away. 난 네가 저리 가기를 원해. 이러고 막 실망한단 말이야. 이해가 되지?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you가 나오고 뒤에 막 to 막 뭐 어쩌고저쩌고 막 나와. 아, 그러면은 여기서 를로 해석하면 안 되고 가로 해석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우리는 알아야 돼. 알겠지?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런 애들 있어. 이것도 동사를 보고 찾는 거야. 동사를 딴 걸 보고 찾는 게 아니라 막 문장 전체를 다 보고 찾는 게 아니라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I want 이런 애들 또 여기 목적어로 할게. 목적어 나는 원한다. 네 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다 tell 아니면은 강요하는 거. 강요가 뭐야? force지. force. 그 다음에 allow. 자 해보자. 앞 글자만 따서 want 말 강 allow가 뭐야? 허락하다지. 네. 요런 류의 동사 원말 강어 해봐. 원말 강어. 원말 강어. 그 말하다 뭐 ask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그럴 때는 목적어가 나오고 그냥 끝나면 그냥 끝난 건데 뒤에 to 동목이 나와. 그 목적어 네. 조사를이 아닌 목적어 조사 가야. 알겠어? 네. 근데 중요해 이거 몇 형식이라고 해. 얘는 이런 애들 5형식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동사군들을 알아야겠지, 그러니까. 네. 그래서 뒤에는 반드시 원말 강어 뒤에는 목적어가 오고 투동목이 와. 이런 형태로 쓸 때는. 알겠지? 네. 그럼 목적어 가야 목적어 룰이야. 목적어 가. 그렇지. 목적어 가. 목적어 가 거시기 하기를. 그러니까 나는 원해. 목적어가 뭐 하기를. 됐어? 네. 이거 해석해 봐. 나는 말해. 목적어가 뭐 하라고. 됐어? 네. 나는 이거 뭐야? force지.
원말 강하니까 계속 해줄 거야, 이거 선생님이. 나는 강요해. 그러면 목적어 어떻게 해야 돼? 가. 가, 뭐, 목적어 가. 어떻게 해석해줘야 돼? 그 다음에 투동목 나오면. 뭐뭐 하라고. 오케이? 네. 목적으로 끝나지 않고, 목적어 뒤에 막 뭐가 와. 어? 그런 애들을 이제 오형식이라고 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얘도 마찬가지라고, 이 직역동사도, 이 직역동사. 이 개념 잡혀 지금? 선생님 말해주는 거? 하나도 안 어렵지, 그지? 네, 안 선생님, 어려워. 어. 저 화장실 갔다 오세요. 빨리 갔다 와. 네, 선생님. 그래. 밥 먹었어? 아직 안 먹었지? 네, 배고프겠다, 그치? 좀 이따 오면 먹어야 돼. 그래. 자,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자, 어쨌든 우리는 얘가 뭐 5형식인지 3형식인지 그걸 뭘 보고 파악해? 따라봐, 동사를 보고. 동사를 보고. 동사 보고 파악하는 거야, 알겠지? 뭐 hear, watch, 뭐 felt, 얘가 다 느끼는 거, 뭐 직역동사잖아, 그치? 뒤에 반드시 목적어가 오고 뭐가 더 와, 알겠지? 아까 전에 원, 말, 강, 강이 뭐야? force지, 허가 뭐야? allow지. 딸 원말 강어. 잘안 들려 소리. 엄마의 강어. 걔 나온 다음에 이제 목적어 나오지, 그치? 네. 반드시 뒤에 뭐와? 투동목이 와, 알겠어? 네. 아, 반드시가 아니고 이렇게 문장이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건데 뒤에 뭔가 온다 그러면 얘는 투동목이야, 알겠어? 네. 그럼 직역동사 오고 나서 뒤에 그냥 목적으로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건데 뒤에 뭔가 온다 그러면 뒤에 뭐가 와? 목적어 다음에 동사 ing 아니면 동원이가 와, 알겠어? 네. 이거 알고 있지, 그지? 네. 동사 아니면은 동원이가 온다. 얘를 그래서 막 짜증나는 용어로 목적 보호라고 하는 거야. 그막안 쓰는 용어인데 그런 거. 그런 거 몰라도 돼.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된다. 왜? 문제에서 그렇게 내니까. 학원에서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알지? 네. 여기 목적 보호라고 하는 애들을 뭐라고 뭐가 온다고?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이 나 ing. 그렇지. 이거 이제 느낌이 어떻게 되는지만 알아야 돼.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I saw 직역동사지. 네. him 이거 맨날 나오는 예문이야, 이런 거는. cross the 뭐라고 할까? street 이런 식으로 왔어. 나는 봤대. 이거 목적어인데 또 뭐가 왔지? 동원이가 왔지, 그지? 그러면은 길을 건너는 전 과정을 본 거야, 알겠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 그가 쳐다보고 있었어. 얘가 여기 건너는 모든 과정들을, 전 과정을. 이해됐어? 그럴 땐 동사 원형 써. 근데 크로싱 쓸수 있겠지, 그지? 그럼 이렇게 건너고 있는 걸본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지? 그런 느낌이야. 근데 다행히 문제 낼때 이건 동사 원형이냐 동사 ing냐 이런 문제는 안 내. 오케이? 거기에서 막 겁먹을 필요는 없어. 대충 이제 감각적으로 이렇게 알고만 있으면 돼. 자, 어쨌든 이건 다 아니까 그냥 넘어가자. You can hear musician. 뮤지션들이 뭐 하는 거를 들었대? 잘안 들려 소리. 잠시만요. 잘 들려 이제. 네. 됐어? 자, people 사람들은 봤대. 뭘 봤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술 어? 작품을 만들고 있는 것을 누가? 아티스트 들 A. 이 그지? 은는 이가로 하는 거야. 자, 사냥꾼은 느꼈대. 누가? 누군가가 뭐 하는 것을? 누군가 나를 따라하고 있는 것을 그치, 글을 따라하고 있는 것을 수축해서. 그치? 네. 저뭐 감각기관, 뭐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이런 것들이 있다. 직역동사에 해당한다. 그래서 형태는 어떻게 와? 따라 봐. 주어, 직역동사, 지역검사 목적어, 목적어 동원, 동사 ing. 시작. 동원 동사 ing 그래서 목적어는 뭐뭐 가로 해석해 준다. 목적어 를이 아니고. 그러니까 조사 예외야. 원래는 90% 이상이 뭐뭐 를로 해석해 줘야 되는데 얘가 아니라 가로 바뀌어 준다. 됐지? 그막 동사 원형을 쓰거나
진행의 의미를 강조하게 현재 분사를 쓴다. 이거 막 짜증나게 현재 분사 이런다고 그냥 ing라고 하면 되는데 유식해 보이려고 막 분사 이런 말 쓴단 말이야. 이런 말 들으면 짜증나지 않아? 어떻게 보어? 짜증나지 그지? 어, 짜증내도 돼 이런 거는. 이런 잘못된 말을 막 쓴단 말이야. 자, 빨리 끝내줄게. 자, 우리는 보았다. 그들 이야, 알지? 어, 너는 들었냐? 새들 이야, 알지? 난 느꼈다. 누군가 가야, 알지? 그들은 맡았다. 쿠키 가 버닝하고 있는 것을. 됐어요? 자, 플러스 직역 동사의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동사 원형이나 현재 분사. 무슨 말이야? 동사의 다시 동사의 뒤에 나오는 목적어. 목적어 뒤에 뭐가 나온다는 얘기지. 동사 아니면 동사 ing. 이건 동사 원형이고 동사 ing는 현재 분사라는 얘기야. 그치? 네. 근데 아까 전에 want 또 뭐였어? tell. 그다음에 force, allow. 다른 말 원말 강어. 원말 강어. 어, 원말 강어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가 올 수밖에 없어. 투동목이 올 수밖에 없지. 네. 그런데 이 직역 동사에는 투동목이 안 와. 알겠어? 그러니까 문제 그렇게 나오는 거 아까 풀었지? 동사 ing냐 아니면 투동목이냐 이런 식으로 나와. 직역동사 나오고 해석할 필요도 없어. 이건 동사 ing 찍는 거야 그냥. 네. 어, 문제 보고 찍는 거야. 이거 직역동사니까 이 동사 ing 찍으라는 거구나. 아니면 동원이 찍으라는 거구나. 투동목은 아니구나. 알겠지? 네. 그리고 막 뭐야 동사에다가 막 s 막 붙고 3인칭 쓸 때 쓰는 거 아니면 ed 붙고 얘네 아니구나. 그거 식별하는 문제라고. 네. 그런데 요 make, have, let 얘를 뭐라고 그래? make, have, let 어, 얘를 뭐라고 그래? 얘는 일시키는 동사야. 알겠지? 네. 어, make, have, let 사역 동사라고 하는 거야. 들어봤지? 네. 사역 동사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어요. 어, 얘는 무슨 동사라고? 사역 동사. 그러니까 일시키는 동사라고. 알겠지? 네. 여기서 막 만들다 위에 막 너무 이거 심취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얘네 다 그냥 일시키는 거야. 우리가 알 거는 그냥 일시키는 거밖에 없어. 일시킬 때 바로 시킨다고 얘네는. 그래서 목적어 네. 나오고 바로 시켜야 되니까 동사 원형밖에 못 와. 알지? 네. 동사 원형밖에 못 온다. 이 차이야. 세 가지.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되겠지? 네. 개념정이 끝났어? 네. 오형식이야. 오형식. 오형식에 대표적으로 쓰이는 세 가지 동사 군들이 있어. 오, 자 문제 이 개념 정리하고 끝낸다. 자 오형식이 있어. 오형식 구조가 어떻게 돼?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그렇지. 근데 그 동사 자리에 원말 강어가 나왔어. 설명해봐. 네. 원말 강어 걔네가 뭐야? 대표적으로 일을 시키는 아. 걔네는 일을 걔도 정리해줄게. 원말 강어는 원말 강어는 목적어를 네. 어떻게 하는 애야? 압박하는 애야. 알겠지? 네. 뭐 하라고 압박한다고. 뭐 어떻게 투동목 하라고. 알겠어? 네. 원의 목적어가 뭐 하라고. 말한다 목적어 뭐 하라고. 강요의 목적어 뭐 하라고. 허락한다 목적어 뭐 하라고. 얘는 반드시 뭐가 와? 투동목. 그렇지. 다시 설명해봐. 원말 강원은 목적어를 어.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마지막에 투동목이 온다. 그렇지. 또. 뭐와 오형식 동사 중에 또 뭐 있어? 직역 동사가 있지, 그렇지? 네. 걔네는 목적어고 뭐와 느끼는 거야. ing. ing 오나.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이오지. 또 한 가지 더. 어. 뭐 시키는 애들 있잖아. 일 시키는 애들, 그렇지? 현재. 아. 너 교회에서 안 들어봤어? 사역한다고? 아, 네. 어, 들어봤지. 네. 네, 네, 사역이 일시키는 거야. 사역동사. 어, 사역동사가 와. 그지? 네, 네. 뭐가 있어, 걔네? 걔네, 일. 동사 세 개 있잖아. 딱 세 개야, 걔네는. 네. 저 예문이나 이런 거 안 들어줘서 그런 거야. 세 가지밖에 안 와. 사역동사는 세 개밖에 없어. 일시키는 네. 애는. 자, 그럼 이렇게 외워. 해봐. 해. 해. 렛. 렛. 맷. 맷. 헤렛맷이야, 헤렛맷. 네. 해브 렛. 메이크 알겠지? 네. 어 헬멧 아직 헬멧 네. 헬멧 쓰고 일시키는 애야 알겠지? 네. 헬멧 쓰고 이제 강목 잡고 일 안 해? 하니까 얘는 바로 해야 되니까 동사 원형어 와 알겠지? 네. 헬멧이 뭐야? 메이크 해브 렛. 그렇지 메이크 해브 렛. 얘 오면은 동사 뭐가 온다? 원형. 여기 목적 오고 알겠지? 네.
동사 원형이 온다. 오케이? 네. 됐어. 자, 개념 정리 끝났고 숙제를 내줄게. 자, 적으세요. 자, 문법 문제 17페이지. 네. 그 다음에 18페이지. 네. 그 다음에 서술형까지. 됐지? 네. 할 수 있겠어? 너 보니까 금방 해. 아, 근데 저녁에 너무 늦게 와가지고 시간이 수면이 부족해? 시간이 부족해? 그럼 선생님이 좀 너의 청원을 들어가지고 서술형은 빼줄게. 알지?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 딱 17페이지, 18페이지만 해서 내일 4시 40분에 만나는 걸로. 오케이? 네. 자, 선생님한테 인사하고 마치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았다. 내일 네. 보자. 네.